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사업 전략 재편에 나선 미국의 시티그룹이 중국에서도 소매 금융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매각이 결정된 소매 금융 사업에는 일반 은행뿐만이 아니라 보험과 투자, 그리고 대출과 신용카드 등의 사업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기업 금융 분야의 영업은 계속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티그룹은 지난해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또 사업 단순화 등을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13개의 국가에서 소비자 금융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어 올해 초에는 멕시코에서도 손을 떼겠다라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시티그룹은 향후 소비자 금융 대신 기관의 금융이나 자산 관리에 집중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처분은 트위터의 재정 문제와 연관이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전날 테슬라의 주식 35억 8천만 달러를 내다 팔았다라고 공시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테슬라의 주식 2,200만 주를 총 매각하게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테슬라의 주식 처분이 끝났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뒤에도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면서 이것은 트위터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료 인증 서비스인 트위터 블루를 도입하면서 매출을 확대하려고 했지만 논란만 불거지면서 역효과를 낳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에도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2만 건이 급감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의 전망치를 큰 폭으로 밑도는 수준이었는데요. 블룸버그는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미국 노동시장의 과열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면서 빅테크의 잇따른 해고 소식에도 다른 업종에서는 노동자의 우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걸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노동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즈가 스냅에 대한 수익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류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수익 추정치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이 스냅의 1년간의 수익 성장을 압박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월간은 스냅에 대해서 내년 9% 매출의 성장을 예상하지만 우리는 2% 성장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스냅은 올해 들어서 이 성장 둔화 그리고 광고 시장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소셜 미디어 스냅에 대한 거래를 잠시 중단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면서 이 스냅의 목표가 를 주당 1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스냅 역시도 7% 넘는 하락세 간밤에 보여줬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